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 집에 몸에 좋은 양배추 있으신가요? 또 냉장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과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여기에 달콤하고 새콤한 귤이나 천혜향 있으시면 하나만 더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이 양배추로 정말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양배추 250g은 채칼을 이용해서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양배추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 가늘게 썰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썰은 양배추는 커다란 볼에 담아 주시고요. 물을 붓고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신 다음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쫙 빼서 준비해 주세요. 아삭아삭 새콤달콤한 사과도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250g 준비했어요. 최대한 가늘게 썰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양배추와 사과로 봄에 입맛을 확 살려주는 맛있는 생채 만들어 볼 거예요. 양념은 고춧가루 3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진간장 2스푼 넣어주세요. 감칠맛 도는 액젓 1스푼 넣어주시고요. 매실액은 2스푼 넣어주세요. 고소한 참기름은 1스푼. 마지막으로 간 마늘과 쪽파, 통깨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잊지 말고 천혜향이나 귤 반쪽만 자르셔서 즙을 쭉 짜주세요. 그러면 정말 상큼한 맛이 폭발하는 맛있는 생채가 완성돼요. 무치실 때는 힘을 빼고 살살 버무려 주세요. 아삭아삭 상큼하고 맛있는 사과 양배추 샐러드는요, 이렇게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 없는 봄에 국수 삶아서 생채 듬뿍 올려서 비벼서 드셔보세요.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있는 양배추 사과 비빔국수 완성돼요. 맛있는 사과 양배추 생채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